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의 모디파이어 중 미러 기능을 통해 블렌더를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블렌더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모디파이어라는 기능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 미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러 기능은 말 그대로 똑같은 오브젝트를 대칭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금 미러 모디파이어를 생성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지금 변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Shift-A를 눌러서 생성할 수 있는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empt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empty는 말 그대로 내용은 없는 널 값, 즉, 빈 껍데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plain axis를 생성을 해서 예로 들어보면은 미러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이 스포이드를 클릭해서 어떤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할수 있게 됩니다. MT에 있는 항목들은 이런 식으로 빈 데이터를 생성하고 싶을 때 자주 쓰이고요. 네, 이렇게 MT를 X축 혹은 Y축의 중앙에 생성을 하고 미러 오브젝트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양쪽 대칭인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모델링에 대해 적용한 변경 사항이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이 필요한 모델링을 해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내부에 대해서도 미러를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미러를 이용해서 좌우 대칭인 모델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좌우 대칭이었던 굴을 반으로 쪼개서 오른쪽만 남겨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 대칭인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들어가서 편집을 해보게 되면은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편집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 똑같이 모델링을 할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벌어지는 틈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요. 이는 이렇게 클리핑을 체크해서 이렇게 중앙에 딱 붙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미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미러 기능을 활용해서 의자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두었던 의자 다리 두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Shift-T를 통해서 이렇게 양쪽에 의자 다리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일이 변경하거나, 제가 만약에 이 다리를 여기를 좀더 내리고 싶다, 수정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한쪽을 하고 다시 한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다 똑같이 변형이 되지 않겠죠? 이런 그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전 지금, 네, 컨트롤 Z로 돌려주고,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 미러 모드를 활용해서, 방금 전에 배운 미러 모드를 활용해서 좌우 대칭인 의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면 뷰로 이동한 다음에, G 누르고 X를 눌러서 X를 누른 다음 0.5를 눌러서 이동을 조금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MT 비어있는 액시스를 비어있는 값을 생성을 해서 이 액시스가 처음에 너무 크게 생성이 되어서 크기를 줄여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미러 기능을 설정해주고 이 기준점을 방금 생성한 MT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거 위치를 움직일 때 좌우가 균일하게 움직이게 되어서 좀더 모델링 할때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변형도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들려는 의자는 좌우 대칭인 모델이어서 이 미러 기능을 쓰면은 좀더 편리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다리의 위치는 이 정도로 잡아보았는데요. 위치는 좀 수정해야 될것 같지만 우선은 등받이를 비롯해 앉는 부분을 마저 만들어 보고 위치 등을 좀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받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러 기능을 활용해서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네, 우선 박스를 큐브를 생성한 다음 G 누르고 Z 그 다음에 1을 눌러서 위로 이동시켜 준 다음에 오리진을 바닥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컨트롤 R을 이용해 정중앙을 분할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개수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정확히 정중앙이 구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왼쪽의 면에 해당하는 점을 선택하고 버텍스를 지우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만 면이 남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를 적용하게 되면은 좌우가 대칭인 등받침을 만들 수 있고요. 클리핑을 눌러서 가운데가 벌어지지 않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면을 충분히 나눠준 다음 가운데 부분을 올리거나, 가운데 부분을 올리거나, 혹은 이 상태에서는 잠시 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끝부분만 내리게 돼도 여기 좌우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끝에까지 설정을 해준 다음, 선택을 해준 다음에 네, 방금 전 이렇게 돌려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엑스레이 모드를 켜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은 뒤에 있는 점까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내려주면은 이렇게 양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대략적인 형태는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운데를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둥그렇게 튀어나온 등받침을 완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른 등받침을 만들어 보면서 한번더 적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맞춰준 다음 네, 이번에도 네, 제가 방금 슬래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오브젝트만 볼수 있게 세팅을 하였는데요. 슬래시 버튼은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오브젝트만 볼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왼쪽에 버텍스를 지워서 오른쪽만 남긴 다음 탭 Ctrl-R로 충분히 분할을 시켜준 다음 미러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고 약간의 커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리핑 체크를 안 했네요. 클리핑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이번에는 위아래로 균일하게 휘어진 등받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략 좀 어느 정도 곡선이 적용된 등받침을 만들어 본것 같고요. 두께를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만 보고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전체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아까 눌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슬래시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위아래가 가운데가 너무 벌어진 것 같네요.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크기를 줄여주고 네, 이런 식으로 미러 기능을 이용해서 등받침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네, 프로페셔널 에디팅과 이렇게 미러 기능을 활용하면은 좀더 곡선을 편리하게 줄수 있고, 미러 기능을 활용하면은 좌우 대칭인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좀더 쉽게 만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강의에서 다른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알아보면서 의자 모델링을 마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